캐럿들 안녕하세요. 에스쿱스입니다. 직접 보고 얘기를 드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렇게 또 좋은 기회로 영화관에서 저희 모습을 보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항상 고맙다는 말로 많이 부족한 것 같아. 지금 내 마음을 가장 담을 수 있는 말이 고맙다라는 말밖에 없어서 고맙다라고 말해주고 싶어.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. 여러분이 만든 음악 때문에 본인이 살아갈 힘을 얻었다라고.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니까 제가 반대로 캐럿들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더라고요.